먹느라 굶느라 정신없는 하루. 원필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희원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예산에 왔는데요, 백종원 선생님께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예산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이렇게 가운데 중앙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예산시장 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서 메뉴부터 고르시죠. 가시죠. 일단 나는 칼국수도 먹을 거고, 저 고기도 꼬 먹을 거고요. 아, 여기 근데 생각보다 식당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, 일단 여기 예터 칼국수. 선생님 혹시 마라 칼국수 하나 될까요? 다음 집 먹태 이런 것도 봐. 여기 정육점, 이렇게 신강 정육점. 다 2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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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면 될 듯? 세 개밖에 없을 거야 아마. 짜장면도 파네. 와, 되게 잘 해놨다, 이렇게. 골목. 여기 뭐지? 국수. 국수도 있어요. 국수 하나 먹을까? 자, 두 개. 우와, 너무 잘 돼있다. 버스 신경도. 후라이드 한 번 포장하고 싶네요. 안녕하세요. 혹시 포장 될까요? 후라이드요. 네. 네? 네. 그러면 이따 먹으면서 찾으러 올게요. 후라이드 한 마리 해주세요. 네. 010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지금 저기 도래창이랑 삼겹살밖에 안 되는데, 네.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이건 직접 주문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, 잠깐만, 나도 할 말이 있었어. 이거 전 후라이 되면 오빠한테 전화할 거고, 없어도 되면 카톡으로 갈 거야. 시장 닭볶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먹고 가기 하시면 냄비에 나가고요. 네. 포장은 포장 용기에. 아, 그럼 먹고 가기. 선택해 주세요. 나 이제 힘들어. 자, 이번에는 고기 신강 정육점. 안녕하세요. 와, 고기 봐. 저거 완전 내 스타일 고기야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. 오늘 먹을 음식이 많으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고기 이렇게 나왔어요. 도래창이 진짜 특이하다. 불판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뭐 쌈이랑, 우와. 2인 상추님. 제로 펩시. 이거 계산 부탁해요. 이제 앉자 좀. 칼국수가 불어. 하나, 둘, 셋. 자, 일단 이렇게 불판도 빌려왔고요. 이거 근데 와,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되어버렸네. 자, 침착 게이지야. 그러면 마라 칼국수부터 먹을게요. 저는 또 예산이 국수 그거 또 유명하잖아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마라 칼국수 미쳤는데? 와,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마라가 그렇게 세진 않으면서 면 완전 쫄깃쫄깃이야. 와, 이거 완전 초강추. 삼겹살 갑니다. 아, 그래, 이거지. 이게 도래창. 도래창이 뭐예요? 도래창은 내장인데 생경막이에요. 근데 구워도 그냥 막창 비슷해요. 생경막이라고 했는데 완전 내가 좋아할 딱 비주얼.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. 앞에다 깔아도 되겠다. 얘 멸치국.
이게 파기름 비빔국수인가? 아, 파기름 뭐고? 어, 감사합니다. 샀어요? 이런 건 먹어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. 왜냐면 삶아진 거니까. 도래창 도전. 일단 그냥. 막창 같다, 약간. 아니, 약간 머릿고기? 어,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약간 족발 콜라겐 완전 뭉쳐놓은 맛. 국수가 뿌니까. 진짜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어, 고래창. 맛은 어때요? 내가 예산 좋아한다니까. 이거 파기름국수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어? 김치집에서 갖고 왔어. 아, 감사합니다. 집에서 갖고 온 김치를 주셨어. 짭조름하네. 김치 장난 아니에요. 도래창이랑 면이랑. 아, 맛있다. 고기도 질이 아주 좋아요. 고기 여기다 놓을게요. 네. 약간 닭볶음탕보다 찜닭 같은데? 야, 음식이 다 대체적으로 맛있네. 야, 얘가 내 원픽. 고래창이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의 고기야. 약간 수육 비계 먹는 느낌? 아니 근데 지금 타령일 기준으로 평일인데도 여기 되게 많으시다. 거의 도착했을 때가 요즘 점심 때였는데 사람이 되게 많았어. 어 진짜. 근데 진짜 지금 화요일이에요. 모든 약간 시장들이 이렇게 발전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지역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. 밥상이 좀 낮아서 불편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괜찮네? 저 이거 싸가려고요, 그. 한 10인분 싸가서. 10인분을 싸간다고요? 아니, 냉장고에 넣고 먹으려고. 아, 노래창은 더 구워요. 한참 바삭하게 구워요. 아, 더 구워요? 저는 이것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. 받아줘요? 아니요, 불세요. 나 치킨 도전. 와,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 비주얼이다. 기교 안 부리고 잘 찍힌 치킨 맛.
먹느라 굶느라 정신없는 하루. 도래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냄새 안 나요?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. 근데 기름진 거 싫어하면 싫어할 수도. 이제 막걸리 타임에 말해주면. 아, 무슨 소리야? 지금이지. 그래. 좀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막걸리 한 잔 드시죠. 나 여기 막걸리 엄청 궁금했었는데. 골목 양주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대박이다. 얘가 그거예요? 여기 이제 알콜도 12도. 감사합니다. 아유, 수고하세요. 저 진짜 맨날 궁금했었거든요. 여기 막걸리 맛. 잘 마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. 네. 온라인인가요? 네. 그러면 택배로 오는 거예요? 네. 그렇게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대요. 짱이지. 뭐 먹어볼까? 여기 오리지널 프리미엄 막걸리가 12도야. 짠!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부드럽고 탄산 많지 않고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. 와, 막걸리 이거 대박이다. 진짜 맛있어. 온라인으로 사야겠다. 이게 색이 진해서 아 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 짜요. 밥 없어도 되는 그런 그 정도야. 살짝 칼칼하다. 어우, 좋다. 예산시장 올 때는 포인트로 양은 그 막걸리 잔을 챙겨오면 더 좋을 것 같아. 식당 먹고 이제 슬슬. 나 이거 먹고 끝내면 될까? 약간 팝콘 같아, 이게. 그냥 오리지널 팝콘은 처음에 밍밍하다 계속 통과잖아. 짠! 아, 잘 먹었다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 예산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들과 함께 시장을 느끼면서 먹방을 해봤는데요. 먹자골목처럼 되게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맛있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. 예산시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곳곳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제 전통시장들을 많이 돌아다녀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너무나 잘 먹었고 남은 음식들은 제가 포장 직접 해가지고 가져갈 거고요.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시다면 이렇게 지방 시장 한번 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맛있는 전통시장 먹방으로 만나요. 안녕.